안녕하세요. 쑥다육TV입니다. 쑥다육TV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은 여기 에스메랄다 철한데요. 밖에 내놨는데, 이렇게 뿌리가, 공중뿌리가 이렇게 나서 요거를 다시 뽑아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또 제가 흙을 너무 조금 넣었는지, 뭐 이런 것도 확인할 겸 갖고 들어왔습니다. 한번 얘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마사토를 먼저 털었어요. 마사토를 털었고요. 이게 좀 커가지고 카메라에 다안 들어가죠? 키가 크거든요. 뽑으면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네. 뿌리가 이렇게 실하게 났어요. 제가 심을 때 뿌리를 완전히 막다 제거하고 했는데도 이렇게 뿌리가 많이 났어요. 이렇게 새 뿌리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새 뿌리가 엄청났어요. 금세 이렇게 났네요. 제가 뿌리를 많이 자르고 했었는데, 뿌리가 너무 잘난것 같아요. 다시 물마름이 좋게 비를 맞아가지고 이틀을 비를 맞았죠. 3일이죠. 3일 정도 맞아가지고 그래도 금방 거의 말랐어요. 다시 여기다가 여기가 앞이니까 화분이 조금 작기는 한데요. 요거보다 지금 큰 거는 없거든요. 여기 제일 크거든요, 지금. 조금 요거 장석이를 좀 골라서 이렇게 넣고 또 아까 쓰던 우유 거예요. 이렇게 좀 넣고 뿌리를 지금 자르면 또잘 내릴까 싶어가지고 자르기는 그렇고 이렇게 떨어지는 것만 뿌리가 새 뿌리가 다난 거예요. 지금 제가 다 잘라냈었거든요. 얇은 것만 안 잘랐지. 다 잘라낸 거거든요. 공중뿌리. 이렇게 심어야 되겠어요. 이렇게. 여기가 앞인데, 이렇게. 얘가 삼각형처럼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보실래요? 가지고 이 공중뿌리 이거 제거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물마름이 좋게
산화초를 조금 섞어야 되겠어요. 굵은 산화초를 조금 섞어서 이렇게 더 섞었거든요. 뿌리가 많이 났는데요. 얘가 그 다 표출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다듬고 다시 이제 정석이를 밑에다가 굵은 거를 깔고요. 여기다 이제 산화초, 배합토에다가 산화초를 굵은 거를 더 섞었답니다. 뿌리가 엄청 잘 내린 것 같아요. 이렇게 벌써 이렇게 뿌리가 엄청 많이 나가지고 금세 이렇게 자랐네요. 참 빨라요. 빨라요. 굵은 마사토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키가 커가지고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키가 이렇게 커요. 철하거든요. 에스메랄다 철하. 제가 농장 들려서 네, 사갖고 와갖고 이렇게 분갈이 한 건데, 그 흙을 다 털어낼 수가 없었어요. 지금 왜 그러냐면 또 뿌리를 못 내려서 그럴까봐 또 다 헐터내릴 수가 없어가지고 좀 냉겼거든요. 흙을 냉겨놓고 했으니까 잘 될 거예요. 이제 뿌리를 얘가 완전히 바깥으로 표출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요로 올라온 것 같아요. 화분도 작은 데다가 뿌리가 엄청 자란 거예요. 밑으로 더 내려와야 되는데 마사토를 아래에 제가 이게 키가 작아서 안 깔았던 것 같아요. 마사토를 안 깔고 그냥 심었던 것 같아요. 키가 너무 커가지고. 자, 이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자, 엄청 크죠? 어우, 떨어졌다. 요거를 이걸 제거를 해줘야 돼요. 제거를 안 해주면 점점 더 나오니까. 이게 밖에 계속 있었거든요. 비도 맞았는데 이렇게 말랐어요. 하얘 미쳤어요. 색깔이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색깔은 안 들고. 참 햇빛이 부족한 것 같아요. 햇빛이 부족해요. 부족. 이게 또 키가 커갖고 거리대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키가 너무 커요. 또 여기다 놔둬도 못 자라요. 얘도 지금 얘도 에스메랄다잖아요. 못 자랐잖아. 못 자랐어요. 이렇게 화면 하루로 다 안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제가 생각하기엔 그랬던 것 같아요. 뿌리가 아래로 다 내려가든가 해야 되는데 못 내려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못 자란 거 저기 이렇게 공중 뿌리가 났어요. 표출을 해야 되는데 표출을 못한 것 같아요.
아래에다 제가 마사토를 안 깔았거든요. 키가 얘가 너무 커가지고 뿌리를 잘랐는데도 키가 커가지고 이렇게 하얗고 여기가 앞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크죠? 크죠? 아이고, 저렇게 따야 되는데. 밖에 계속 있었는데도 얘가 색깔이 안 들어오고 햇빛을 이쪽에 시래기 위에는 햇빛이 반 정도밖에 안 오니까 못 받아서 그래. 그리고 이제는 또 타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거리대에는 들어가지도 않고 뭐라도 덮어서라도 내놔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마무리 에스메랄다 철화예요. 자, 원인 하긴 했어요. 원인은 뿌리가 아래로 표출을 다 못했기 때문이에요. 계속 자라고 있는데 더 내려갈 곳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오늘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하트야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 행복하세요.